자, 챕터 2 이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파트. 자, 챕터 1에서는 인칭 대명사와 그다음에 연결되는 비동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they 안만 길어봤자 뭐 they 뭐 he she 뭐 I 근데 they가 뭐 그들의 되고 싶으면 their도 되고 또 them도 되고 또뭐 그들의 것 하고 싶으면 theirs 된다 이런 것들 배웠어요. 뭐 he 같은 경우에 he his 그의죠. him 그를 또 그의 것도 배웠죠. his she 같은 경우에 뭐 그녀의 her 그녀를도 her 그녀의 것은 hers 뭐 I 같은 경우에 나의 my 나를 me 그 다음에 나의 것 mine 이런 것들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것이란 뜻의 인칭 대명사 it도 있고 그 다음에 날씨를 얘기할 때 it is rainy, it is sunny 할때 비인칭 주어 it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 파트고요. 뭐 이외에도 뭐 we라든지 you 뭐 you는 조심해야 될게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에 어울리는 뭐 비동사 they are, he is, she is, I am, it is, we are You are 하는 거 비동사도 같이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챕터 2에서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걸 배울 거라는데요. 그동안 선생님이 문장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또는 누가 다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한 적 있어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비동사였고 그게 챕터 1에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슨 시 쓰는 거다 하다시 쓰는 거라 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 이런 거 쓰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챕터 1에서 여기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챕터 2에서 지금부터는 이 녀석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do나 does 그리고 과거면 did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라는 게 일반 동사 제일 먼저 뭐 A가 일반 동사의 현재형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하다시 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형이라는 건 did를 빼고 뭐가 들어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냐면 do나 또는 does가 들어있는 걸 보고 일반 동사의 현재형 하다시의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be 동사 am, is, are 빼고 그 다음에 조동사 can, may, will, must, 뭐 should 이런 거 배웠죠. 할수 있다 뭐뭐뭐 뭐뭐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을 양념시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라는 건 선생님이 그동안 하다시라고 했던 거 두가 들어있니, 더즈가 들어있니, 또 과거면 디드가 들어있니라고 했던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빼고 양념시 조동사 빼고 나머지 모든 뭐뭐다라는 뜻을 가진 거. 예를 들어서 뭐 가다, 먹다, 놀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들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무슨 뜻이냐?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동작 뭐 가다 이런 거 동작이죠. 먹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상태? 뭐 가만히 있다. 뭐 머무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뭐하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애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lay, 놀다, want, 원하다, speak, 말하다, like, 좋아하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슨 얘기냐? do나 또는 does가 들어있을 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did가 들어있으면 얘를 보고는 일반 동사의 뭐라고 할 거다?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비교해요, 비교. 비교해서. 그래서 일반 동사의 현재는 그동안 배웠던 do나 does가 들어있는 경우를 보고 현재형이라 하고, did가 들어있을 때는 과거형이라고 한다. 자, 그래놓고 이제 주어가 1인칭, 2인칭이거나 복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어가 I거나, you거나, we거나, 데이일 때, 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자리에 I, you, we, they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때는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의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누가다를 만든다. 형태로 누가다 부분을 만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 4, 5 다섯 개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 굵게 표시된 게 전부 다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이죠. Love 하면 사랑한다. 누가다? 내가 사랑한다. 이걸 보고 I를 보고 1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I love.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I love. 내가 사랑한다.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you가 맞고요. 여기도 누가다 두 번째 문장도 누가다 표시면 누가다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다네요. 네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a pretty dress 예쁜 드레스를 이렇게 두가 들어있는 형태의 have를 썼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we watch죠. 다음 거 누가다 표시해보면 we watch 우리가 본다 무엇을 comedy shows 코미디 쇼를 본다 뭐 개그 콘서트 아 뭐 아니면 뭐 요새는 코미디 빅리그인가요? 네, 코미디 빅리그 같은 거 본단 말이죠. We watch. 오케이. 그러니까 we 같은 경우에는 1인칭이고 여럿이기 때문에 복수라고 해요. 오케이. 그다음에 you have 여기는 한 명인 것 같죠?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의 예쁜 드레스를 갖고 있다는 아닐 테니까 너는 가지고 있다. 이런 you를 보고는 2인칭 단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I love I 같은 경우에 1인칭 한 명이니까 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는 내가 포함된 한 명이니까 I는 1인칭 단수고요. We는 I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란 뜻의 복수. 그 다음에 they plant 그들이 심는다. plant 하면 심다라는 하다시에요. the trees 나무들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garden 그 정원에다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they plant they는 뭐라고 하냐 3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그들이죠. 그들. 그들이 심는다. 나무를 정원에다가. 그 다음에 many students know.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 무엇을? The answer. 그 답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대요. 자 그럼 many students는 암만 길어봤자 they죠.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식으로 진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many students도 뭐다? 3인칭 복수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라고 해놓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누가다 부분에 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암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 또는 it으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를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이고 she는 어떤 여자 한 명이고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단수죠. 단수. 근데 1인칭인 I가 들어있지도 않고요. 2인칭인 you가 들어있지도 않아요. 제3의 인물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제3의 인물이나 제3의 물건이죠. 그래서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쓴다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쓴다?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에 I, you, we, they 또 여기 또 they였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o가 들어있는 형태로 누가다를 만들지만 예를 볼까요? 오케이. 여기도 다섯 문장이 있는데 여기 누가다 표시하면 she가 뭐한다? teaches 한다. teach는 가르치다 라는 하다시죠. 원래 모습은 teach인데 여기다가 취 소리로 쓰즈 시치 소리 나중에 언제 s 쓰고 언제 es 쓰는지도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자 쓰즈 시치 소리로 끝나면 es를 붙여줘야 돼요. 쓰 그러니까 뭐 쓰즈 시치 소리 나거나 또는 O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소리로 끝나거나 이런 글자 O라는 글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붙여줘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TH 같은 경우에 취 소리죠. 취 소리 그래서 ES 붙여 더즈가 들어갈 때 ES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르치다는 원래 두가 들어있는 형태는 TH인데 여기 더즈가 들어가면 형태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고요. 왜 더즈가 들어가 있냐 그녀가 가르친다고 하니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녀가 가르친다. 뭘 가르치는데? 수학을, math. 어디서 가르치는데? In a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 두 번째 M은 누가다? He가 뭐한다? Drinks 한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답. 8 glasses of water를, 무엇을 8 glasses of water를,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영어로는 얼마나 자주는 how often 입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자주, how often, everyday, 무엇을 8 glasses of water. 자, 그가 마시는데 8잔의 물을 마신대죠. 매일마다 얼마나 자주, 매일마다 무엇을 8잔의 물을, 누가다? 그가 마신다. 그래서 원래 마시다는 drink인데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does가 들어간 이후 누가다 자리에 주어라고 합니다. 이제 주어. 그동안 이제 선생님이 누가다라 했는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라고 해요. 주어가 he, she, it. 그 다음 거 민호 does. 민호가 한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his homework.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night. 민호가 한다. 뭘 하는데? 그의 숙제를. 언제 하는데? 밤에. 민호가 합니다. What? His homework. When? At night. 밤에 숙제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 하다라는 뜻을 가진 건 do인데, 그럼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니까 do가 아니고 does가 됐는데 왜 그러냐? 민호는 아무리 봐도 남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민호 does, he does 하고 똑같은 does가 들어있는 형태. do 속에 does가 숨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the baby, 누가다? the baby가 cries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very loudly. 매우 시끄럽게, 매우 큰 소리로. 그 아기가 운다. 어떻게 우는데? very loudly 하게. 그러면 cry는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does가 들어가면 y가 i로 바뀐 다음 es가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does가 숨어있는 이유는 the baby. 자, the baby.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아기들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죠, it. 뭐 baby가 남자아이라면 어쨌든 he도 될 수 있고 여자아이라면 she도 될 수 있고, 어쨌든 he든 it이든 she든 he, she, it인 does가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시제일 때. 그 다음 예문. Mr. Jackson이 뭐한다? 누가? Mr. Jackson이 뭐한다? has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three children. 그래서 Jackson 씨, 어떤 남자 이름인데 Jackson인가 봐요. Jackson 씨가 데리고 있는데 누구를 데리고 있다? three children.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Mr. Jackson은 안만 길어봤자 남자니까 he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다는 have인데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게 have's 되는 게 아니고 모습이 has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될 건 뭐냐?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고 해놨는데 뭐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는 거 말고 does가 들어있을 때 조심해야 될 형태 변화에 대한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does가 숨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거 cry 같은 경우에 조심하라 했죠. cry, 원래 모습, 울다 라는 뜻의 cry,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속엔 지금 do가 들어있는데 he, she, it이 운다, 뭐 어떤 남자 한 명이 울거나 여자 한 명이 울거나 또는 어떤 것이 운다 할 때 그때 does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모습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한다, 이런 규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 그런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규칙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규칙은 원래 모습에다가 하다시의 원래 모습에다가 s만 뒤에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사랑하다 라는 love가 있는데 그냥 s만 이렇게 붙여줬죠. 그다음에 읽다 라는 하다시죠. read. 읽다인데 s만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사다 라는 뜻의 by도 그냥 s만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오다 come인데 do가 들어있는데 이 속에 뭐 이제 내가 온다 이런 거 할 때는 I come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들이 온다 이럴 때도 they come, 두가 들어있는 형태 쓰면 되는데, 근데 그녀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먹다, 원래 모습 it인데 s만 붙였죠? know, 알다 라는 하다신데 s만 붙였죠. work, 일하다인데 s만 붙였고 play, 놀다인데 s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뭐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거냐면요. 얘하고 얘들하고 비교할 거예요. 자, 지금 비교하는 애들 공통점이 끝에 Y로 끝난 거죠. Y로 끝난 거. Y로 끝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바로 S만 붙이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Y를 I로 바꾼 다음 ES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Y 앞에 모음이 오면 그냥 S만 붙이면 돼요. 근데 Y 앞에 자음이 있을 때는 그때는 자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말로는 쉬운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영어에 무엇이 모음이고 무엇이 자음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문제야. 그래서 모음이라는 건 우리말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뭐 이런 것들이 모음이죠. 그러면 영어의 모음은 뭐냐?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입니다. Y 앞에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가 있으면 그때는 그냥 S만 붙여 쓰고 나머지 A, E, I, O, U 아닌 것들이 Y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자 R, I, A, E, O, U 아니죠. 이 R을 보는 거예요. R, I, A, E, O, U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I, A, E, O, U 아니죠. I, A, E, O, U 아니죠. 근데 여기에 I, A, E, O, U, U가 있네요. U, 모음이죠. 모음. 플레이 같은 경우 Y 앞에 A가 있죠. 모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S만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거 시험 문제 중일 때 뭐 별거 시험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물어봐요. 맞냐 틀렸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 같은 경우에 뭐 plays 이렇게 해서 맞냐 틀렸냐.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그냥 모음 y면 그냥 s고 cry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맞냐. 이런 게 어딨어. 야 자음 y면 i로 바꾸고 es 해야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s 붙이는 경우 얘기했는데 뭐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모습일 때, 원래 모습일 때 끝에 끝소리가 소리로 끝나면 그때 ES 붙이고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에도 ES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CH로 끝나는 경우 ES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CH가 무슨 소리 냅니까? 취 소리 내잖아. 그 다음에 SH로 끝나는 경우에도 ES 붙인다 하고 있는데 SH, C 소리 나죠. 그 다음에 X로 끝나는 거 뭐 FIX 볼까? FIX 고치다 라는 하다신데 FIX도 S 소리로 끝나잖아. S 소리로. 그러니까 ES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로 끝나는 동사도 S가 S나 Z 소리 냅니다. S가 S, Z 소리 나죠. 그러니까 S로 끝나도 ES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O로 끝나는 거 대표적인 Go가 있죠. Go. Go는 does가 들어가면 goe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쭉 있네요. 그래서 watch, 보다 라는 하다시인데 취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catch, 잡다 입니다. 잡다. 잡다 라는 하다시인데 취 소리 끝나니까 es, wash, 씻다인데 쉬 소리 끝나니까 es, finish, finish의 뜻은 끝내다, 마무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쉬 소리 끝나니까 es, mix, 섞다라는 뜻이죠. mix, 섞다라는 하다시인데 쓰 소리 끝나니까 ex. 그 다음에 cross 하면 가로지르다, 건너가다 합니다. 건너가다. 모르면 써요. 일단 cross 할 때 쓰 소리 끝나니까 es.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거 두 개 있죠. go가 goes 되고 do, 하다인데 does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는 아까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음이라는 건 I, E, I, O, U 빼고 나머지 글자들을 자음이라 합니다. A, E, I, O, U가 Y 앞에 있을 때는 그때는 S만 붙였으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다른 글자가 있을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한다. Study, 공부하다죠? 그러면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studies. Cry, 울다, 하다, 심하다니까 does 들어가면 cries. Try, try는 뭐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노력하다, s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삼아 해보다. 뭐 어쨌든 노력하다라는 뜻이든 시험 삼아 해보다는 뜻이든 다 하다신데 여기 does가 들어가면 try에서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한다. try는 어떤 시로도 쓰이고요.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어떤 시일 때는 어떤 말은, 하다시일 때는 뭐 한다, 말리다, 물을 건조시킨다, 건조시키다.
이런 하다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일 때 does가 들어가면 dries 이렇게 모습이 된다. 그 다음에 have 같은 경우에는 have's 하는 게 아니라 has로 모습이 바뀐다. does가 들어갔을 때 쏙 들어가면.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B파트입니다. B파트에서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안 한다와 그 다음에 이게 부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니라고 묻는 방법에 대한 거죠. 이게 뭐뭐 하니라고 묻는 걸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뭐 안 한다 할 때는 뭐 문장 속에 뭘 집어넣자는 얘기입니까? not이라든지 또는 뭐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절대라는 뜻의 never 같은 걸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not이나 never가 들어간 문장을 부정문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묻는 문장, 물음표 붙이는 거. 자, 그래서 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라고 했는데요.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 있네요. 자,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린다라는 표현은 I run이죠. 근데 여기다가 누가 다 이렇게 있고 이 속에 run이 달리다라는 하다시인데 그 중에서 지금 he, she, it이 아니니까 이 속엔 두가 숨어있죠.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I don't run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죠. 그렇죠? 이게 I run이 I don't run 되는 걸 보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더즈 나볼까? 그러면 뭐 그녀가 달린다고 싶으면 뭐예요? She run이 아니고 이건 더즈가 숨어 있어야 되니까 she runs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 runs는 run 속에 더즈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그녀가 달리지 않는다고 싶으면 she doesn't run 한다. 이거를 이렇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놓은 거예요. 동사 원형. 맞죠? 여기에 run 원래 모습이죠. doesn't 뒤에 있는 run도 원래 모습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뭐하냐 1인칭 2인칭 복수 이러고 있는데 이거 뭐 누가 주어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뭐 I, we, you, they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거 전부 다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었던 경우입니까? 두가 들어있었던 경우니까 not 집어넣을 때 don't 하다시 한단 말이죠. 주님콜.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누가다 해서 주어가 앞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 또는 it이 될 때 얘들 전부 다 뭐가 들어있었던 경우입니까? 뒤에 따라오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있는 경우였으니까 not 집어넣을 때 doesn't 자, 그래서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때 아까 얘기했던 I, we, you, they일 때입니다. 그때는 하다시 속에 두가 있었으니까 don't를 쓴다. 자, 지금 주변이 좀 소란스러워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갈게요. 일단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